뼈 아니 뭐라고? 엔사 미친 수수비 몸이 9월 30일까지만 판매가 된다고? 단 2주간만 2주간 보호망. 굿모닝 보호망입니다. 반가 반가 반갑습니다. 자, 저 보호망 오늘 아침에도 열심히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요, 엔사 수술비 보험이죠. 엔사 수술비 보험 9월 30일까지만 판매가 가능하고요. 10월 1일부터는 여러 가지 보장 내용이 축소가 된다고 합니다. 자, 저 보호망 왜 이렇게 절판하고 축소가 되는 내용만 영상에 올리냐고요? 하지만 이게 팩트고 사실이기 때문에 많은 설계사분들도 아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우리 구독자, 시청자분들도 수수비 보험 원하신 분들은 단 2주간밖에 판매하지 않기 때문에 그 전에 미리미리 가입을 하셔라,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엔사의 수수비 보험 과연 어떠한 장점이 있길래 저 보호망 이렇게 난리 부르스에 치는지 저 보호망과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내용이 안 좋거나 보험료가 비싸고 형편이 없다고 하면 저 보호망 또한 이렇게 영상에 올리지는 않았겠죠. 하지만 엔사 수수비 보험만의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일단은 수수비 보험 더 원하신 분들, 지금 현재 기존의 수수비 보험 최강자 D사 수수비 보험으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가입을 했을 거예요. 하지만 수수비 보험에 대해서 진정 정말 좋은 장점에 대해서 느끼신 분들은 두 개, 세 개 중복해서 원하신 분들도 덜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중복적으로 원하신 분들은 엔사 수수비 보험으로 적극 추천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20세 전에 질병 수습이 높은 한도로 원하신 분들은 엔사의 수수비 보험은 무려 100만원 얼마라고요? 100만원까지 가입이 되고 10월 1일자로는 100만원이 아닌 반토막 50% 50만원밖에 가입이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20세가 넘어가면 질병 수습이 30만원밖에 가입이 안 되지만요. 그 외에도 엔사의 수수비 보험 특히 종수수비가 매우 큰 장점이 있는데요. 종수수비가 타사 같은 경우는 매회가 아닌 연간 1회밖에는 보장이 안 된다는 거죠. 자, 저 보호망도 D사의 수수비 보험 많이 추천해 드렸어요. 하지만 2022년 4월달부터 매회에서 연간 1회로 바뀌었는데요. 엔사의 수수비 보험은 아직까지는 매회 보장이 되기 때문에 같은 부위 같은 질병 혹여나 내가 교통사고나 어떤 사고로 인해서 왼발 오른발 아니면 왼손 오른손 동시에 수술해도요 일단은 각각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타사 같은 경우는 연간 1회밖에 지급이 안 되기 때문에 오늘 오른쪽하고 내일 왼쪽하고 또 무지외반증도 왼쪽 다리 오늘하고 오른쪽 다리 며칠 후에 하고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솔직히 이게 다 보험금 받기 위함이지 그렇지 않고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 왼쪽 오른쪽 같이 했을 거예요. 하지만 엔사 같은 경우는 부위가 틀리면 같은 날 동시에 수술해도 각각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는 엔사의 수수비 보험은 1종에서 30, 2종에서 놀라지 마세요. 무려 90만원까지 보장이 된다는 거죠. 하지만 타사 같은 경우는 1종에서 20만원밖에 가입이 안 돼요. 물론 D사 같은 경우도 30만원, 엔사랑 똑같이 30만원까지 보장이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종 같은 경우는 타사가 30만원, 근데 높은 한도로 가입이 되는 데는 2종이 50만원까지 가입이 되죠. 하지만 엔사의 수수비 보험은 40만원 묶어 더블로가 더 업그레이드가 된 무려 90만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20세 전에는 질병 수수비 100만원, 2종에서 90만원, 그래서 용종이나 아니면 대장 용종 제거했을 때 무려 190만원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다. 자, 보험사에서 1, 2종, 특히 1, 2, 3종 수수비를 낮추는 이유가 뭐냐면요. 특히 4, 5종 같은 경우는 관열 수술 그리고 보장받기 힘든 구조로 되어 있어요. 하지만 1, 2, 3종은 우리가 주로 많이 하는 거. 1종 같은 경우는 뭐가 있을까요? 하지정 맥류 아니면 백내장, 체외 충격파 세석술 이런 흔한 질병으로 인한 수술, 시술이 1종에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종수수비 1종에서 30만원 지급이 되고요. 2종 같은 경우는 우리가 건강검진 시에 대장 용종, 위 용종 그리고 특히 여성분들은 하이힐 많이 신으면 나중에 척추의 변형이죠. 그래서 무지외반증 많이 하잖아요. 이럴 때 2종에서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다. 얼마요? 매회당 90만원 보장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매우 큰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자, 비관여 수술 약관상에는
카테터, 내시경, 신의료기술이 비관여 수술에 포함이 돼요. 이런 부분들은 1, 2, 3종에 많이 포진되어 있다 보니까 1, 2, 3종 수술비를 한도가 높은 쪽으로 가입을 하셔라.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종합해보면요. 9월달보다 10월달 일단은 질병 수술비가 100만원에서 50만원 내려간다는 부분, 1종이 30에서 20, 그리고 2종이 90에서 일단은 30만원, 60만원 내려간 30만원 가입이 된다. 마지막으로 종수술비에서 매회가 아닌 연간 1회로 바뀐다고 하다 보니까 그 전에 미리미리 2주 안에 가입을 하셔라. 자, 엔사라고 하면 사람들이 그래요. 아, 엔사 저평가된 회사고 소형 회사다 보니까 보험 지금 늦은 거 아니야? 아니에요. 생명보험의 라이나 생명이 보험 지급 정말 잘 되죠. 조사도 안 나가고. 생명보험의 라이나가 있으면 손해보험에는 엔사 손해보험이 있습니다. 저 보험왕이 생각하기에는 18년 동안 영업을 하면서 엔사는 가입 조건이나 심사가 매우 까다로워요. 그렇기 때문에 가입할 때는 매우 까다롭지만 가입하고 나면 거의 조사가 안 나가고 라이나 이상만큼 보험금 지급이 묻지도 따지도 않고 잘 나간다. 재작년이죠. 엔사 같은 경우는 지금 보험금 부지급률 1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급이 안 나간 건수가 1이기 때문에 반대로 얘기하면 지급이 잘 나간 건수 1이라고 설명을 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타사 같은 경우는 한 달 연체 쓰면 연체, 그 두 달 돈 안 내면 실효가 되잖아요. 엔사의 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세 달까지 봐주기 때문에 세 달 동안 보험료를 안 내셔도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고 유지가 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1월 1일 날 가입하고 3월 31일까지 보험료 안 내도 보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흔히 우리 보험설계사들은 농담 섞어서 얘기하면 안보험 가입하면 90일 면책기간 있잖아요. 1회만 보험료 내고 90일 동안 면책기간 지나서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게 엔사 손해보험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 잘 나가고 또한 보험료가 매우 저렴한 가성비 1등이 엔사잖아요. 보험금 지급도 잘 되고 또 수수비 보험이 높은 한도로 매회 보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장점 아닌 장점이다. 하지만 단점은 뭐냐면 수수비 보험은 높은 한도이기 때문에 타사 대비 보험료가 조금, 정말 조금 비쌉니다. 그거 외에는 보험금 지금 잘 나가고 높은 한도 매회 보장은 9월달 2주밖에 안 남았다는 거죠. 얼른 연락 주시고요. 가입보다는 사후 보상 관리,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보험왕이 되도록 노력할게요. 자,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 자, 오늘 보험왕의 한 주평은요. 엔사 손해보험 어딘지 매우 궁금하실 거예요. 아, 나 농협 가야 되는데 농협이 주거래 은행인데.